전문 MC처럼 말하는 방법 세 가지 대상, 상황,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도 MC가 될 수 있다? MC강대입니다. 전문 MC처럼 말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상, 상황, 환경입니다. 첫 번째 대상. 대상의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대상의 연령, 성별, 직업군에 따라서 이 말하는 방식이 다 다르겠죠. 대상의 정보가 없이 말을 하게 되면 이 대상이 내 말에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에게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부모님 님이 오니까요.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떨까요? 굉장히 무섭겠죠. 그리고 나한테 화를 내나?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유치원생이라는 대상을 파악한다면 그 유치원생이라는 친구들의 특징과 정보들을 알고 있다면 다르게 이야기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너무 잘했어요. 잠시 뒤에 우리 엄마 아빠 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죠? 라고 대상에 맞게끔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두 번째는 상황입니다. 1대1 상황인지 1대다수 상황인지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내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버리면 생뚱맞는 사람이거나 무례한 사람이거나 잘난치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죠. 워크숍을 갔는데 아침 9시에 강연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아침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아침이니까 또 힘차고 밝게 한번 오늘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와서 아침 일찍 밥을 먹고 바로 강연, 즉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밝고 힘차게가 지금 맞을까요? 그분들의 상황에?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를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워크숍 오셔서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분 일찍 끝내도록 할 테니까 힘드시더라도 힘차게, 밝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후자가 조금 더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거겠죠. 세 번째, 환경입니다. 말을 하는 대상이 처한 환경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고 생각을 못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대상과 상황을 잘 파악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막 사방팔방 앞뒤 좌우에 다 처음 본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들을까요? 일단 앞뒤가 불편해 죽겠는데요. 그죠?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 사람의 환경을 풀어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건데요. 앞, 옆, 뒤에 있는 분들 처음 본 분들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편히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은 그 긴장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전문 MC처럼 말하는 방법 세 가지. 이 대상, 상황, 환경은요. 스피치에도 중요하지만 전문 MC의 영역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입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대상, 상황, 환경 잊지 마시고요. 전문 MC처럼 말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MC 강대였습니다.